오늘은 현대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관한 마법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법의 말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더 잘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인 마법의 말은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부르죠.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의 삶과 모양을 형성합니다. 마법의 말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은 감정 또는 행동, 기분을 나타내는 상태나 자세를 뜻하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 감정 또는 기분 역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행동, 감정, 기분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마음가짐은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 스스로를 대하는 인생의 마음가짐 또한 결정짓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우리는 원인을 만드는 행동을 해요. 원인으로부터 발생된 결과와 행동의 결실은 스스로에 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성공은 늘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마음가짐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죠. 올바른 마음가짐은 올바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쁜 마음가짐은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삶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갖는 마음가짐 말이죠. 정말 간단한 원리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고 나면 하루하루의 인생은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밝게 빛나는 날들처럼 변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학창시절이나 졸업 후에 배움에 대해 옳지 못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는 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도 비슷한 예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의 마음가짐은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채찍질을 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과 같은 것들, 우리가 이룬 성취나 이루지 못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전반적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요. 하버드대학교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 세대의 가장 커다란 발견으로 인간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좋은 마음가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이는 우리 주변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가짐에 행복이 묻어납니다. 많은 시간 나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많은 시간 불행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경험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과도 같죠. 나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마음가짐 때문에 나쁜 마음가짐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좋은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에게는 반대로 똑같은 원칙이 성립합니다. 나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이 왜 계속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고치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친숙해서 자신을 당연시 여기곤 합니다. 우리는 성취할 수 있거나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최소화합니다. 똑같이 이상한 이유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내부에 엄청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잠재력이 있음을 간과하곤 하죠.
우리 특유의 재능과 능력의 보물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좁고 어둡고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스러운 마음가짐,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의심스러운 마음가짐을 지닌다는 단순한 이유로 말이죠. 마음가짐은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한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매일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내고 또 다른 성공을 계속 이뤄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성공에서 성공으로 항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성공한 사람들도 때론 그들의 삶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빨라 어깨를 펴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나 어떤 일이든 일을 척척 잘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무엇이든 실패하더라도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지닙니다. 성취는 이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신이 유능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이유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성취하고픈 삶과 목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놀랄만한 성취를 이뤄냅니다. 성공했다, 뛰어나다, 똑똑하다, 운이 좋다 등의 찬사를 받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명석하거나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어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고 진정으로 시도하려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별, 나이, 인종도 다양할 뿐 아니라 지능, 출신 배경, 교육 수준도 너무나 다양하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또한 실패보다 성공을 더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묵묵히 실천하고 그들이 기대한 대로 성공하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이유보다 가능한 이유가 훨씬 더 많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를 얻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고 묵묵히 노력하면 열의 아홉은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충실히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편견과 편애가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거죠. 세상은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실패를 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가 변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마음가짐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승진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학점을 받고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결혼에 파경을 맞는 등 실망스러운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이 싫지만 출근을 하고 불행하지만 결혼을 유지하고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채 세상과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는 대부분 충분히 큰 존재가 되고 충분히 현명해져서 자신이 좋지 못한 마음가짐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나아지려고 시도조차 못하곤 하죠. 성공적 마음가짐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실현시키도록 도울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마음가짐과 습관을 기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삶을 향해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며 기대감에 찬 마음가짐을 이미 지닌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이 방법의 효과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행동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지루한 사람들에게 삶은 지루할 뿐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죠.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삶은 매력적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삶은 성공적이다. 마음가짐의 관점에서 볼 때
먼저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은 정신 상태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어느 기자가 유명한 식당 사장에게 언제 성공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원 벤치에 누워 잠을 잘 때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제가 원하는 것을 할 거라는 점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라고요. 보시다시피 그의 마음가짐은 성공적이었고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성공해서 금전적 보상을 얻기도 전에 말이죠.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뭔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운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일들이 이들에게 생깁니다. 멋진 시간을 즐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5년에 걸쳐 할 일을 1년 만에 해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매일 집중한다면 행복하면서도 아주 생산적인 성공한 소수 집단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도 운이 좋다라고 여길 것이며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과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대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가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겁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이미 그 성공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탄과 존경을 얻고 싶다면 먼저 감탄과 존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보세요.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듯 다른 사람 또한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 가치 있고 중요한 습관을 만들게 되고 결국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또한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며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존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사랑, 애정, 존중과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더 역량이 높고 좋게 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능력이 더 큰 사람일수록 얘기하기도 일하기도 편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높이 오르기 마련이죠. 자신이 위치 때문에 훌륭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대해보세요. 가족들을 대할 때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아주 빨리 자리를 잡을 것이고 즉각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분노와 좌절감과 성가셨던 짜증이 없어질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해보세요. 운전할 때 누군가 끼어들거나 무지하거나 예의 없는 접대를 받을 때도 그들과 똑같이 낮은 수준으로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해요. 그들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은 마음가짐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 자신을 이끌었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오직 5%만이 누리는 길에 들어선 거죠. 땅을 다지고 씨앗을 뿌렸으니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우리 안에 이미 만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몇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가짐은 인생의 성공적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삶에서 성취하는 성공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셋째,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전에 먼저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하십시오. 넷째, 조직에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나은 마음가짐을 지닙니다. 마음가짐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이 훌륭한 마음가짐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보세요. 우리와 상대 모두에게 득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원리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볼 때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집중해 보세요.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문제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자신감에 찬 마음가짐,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 보세요. 즉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점을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세요. 이를 습관으로 만들고 계속 연습하면 죽는 날까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는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며 가치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이끌어줄 겁니다.